예,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지난주 경기지사 후보에 이어서 이번 주는 서울시장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먼저 모셨습니다. 자, 송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적어도 정치적으로만 보면 뭐 서울과는 큰 연고가 없는 분이고 또 당내에서 후보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의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후보를 수락하시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독배에 가까웠다 이런 느낌도 저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생각한 뭐 배경 이유부터 먼저 좀 묻겠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 토박입니다. 예. 저나 우리 아들, 딸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직장 생활을 저도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메가시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사실 많은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신 분들이 사실상 우리 당에서 오세훈 시장과 대적할 만한 어떤 유력 후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님이 나와주는 것이 자신들의 당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고 서로서는 대선이 끝났지만 마치 경기가 끝났는데 군중이 해산되지 않고 연장전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16만 명의 당원이 대선 패배 이후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47.8%,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2.24%. 이걸 합하면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습니다, 표가. 이분들이 테레비도 보고 싶지 않다. 낙담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물론 선거의 종류는 다릅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번복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한 것이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인천에서 국회의원 12명 중에 두 번째로 오릅니다. 아직까지. 예. 나이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치적인 은퇴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선 이상 하는 것에 대한 뭔가 변화의 필요성들이 혁신안으로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선 지금 제가 서울시장 출마한 것은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 2년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의장에 제가 출마할 수 있을 제가 선수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제가 16대 국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고 당의 어떤 선당 후사 입장에서 자신을 투여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이 결코 쉽지 않은 국면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으로 맞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현역 시장 또 삼선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께서 송영길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반전이 될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한명숙 총리께서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후보랑 대결했을 때 제가 신문을 보니까 D-23일 지금은 D-27일입니다. 23일자로 한명숙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에게 20.3%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0.3% 차로 좁혀졌던 것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전에 10% 이내로 좁히고 2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과 TV 토론을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 완박 그 법안 처리 이후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중도층의 이탈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이제 지지율 문제를 제가 여쭤봤듯이 이렇게 되면 좀 더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의 중도층들이 멀어졌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해서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고 그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거기에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완전히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국방부가 다섯 개로 쪼개질 뿐만 아니라 외교부 관사 징발 문제도 그렇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이러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졸속 이전이 얼마나 서울시 전체에 큰 불편을 끼치는지를 실감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전 보궐선거도 그렇고 서울 민심은 역시 이제 부동산 민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송 후보님께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번 보궐선거에 박영선 후보께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바뀌게 된 핵심적 이유가 부동산값 폭등과 함께 예. LH 투기 사건, 예. 청와대 뭐 고위직의 문제, 우리 당에도 문제 이런 문제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거치면서 박영선 후보께서 유탄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심판을 받았고 지난 대선 때 또 우리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예. 패배한 예, 예. 만큼 패배한 거니까 두 번의 심판을 거쳤는데 이제 집권당이 된 오세훈 후보와 제가 대결하는데 또 송영길을 심판할 대상인가? 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거죠. 아니, 송 후보님의 부동산의 계획이 정책, 뭔지. 그 정책을 제가 함께 말씀드린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입니다. 세 예. 파트로 진행될 겁니다. 저는 예. 종부세, 양도세를 대표 시절에 완화시켰고 예.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양도세나 이것도 유보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급 확대는 내곡동, 구룡마을 5만 호, 12,000 호를 비롯해서 예. 재건축 500% 용적률 상향과 30년 안전기준 면제 그리고 세입자 우선에 대한 분양권 같은 뭐, 대책을 세고 있고요. 예. 금융 지원도 제가 확실히 뒷받침을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좀 여쭤볼 게 많아서요. 제1공약으로 유엔 제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시겠다고 네, 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오신 공약입니까? 유엔이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케냐 나이로비에 네 군데가 있는데 예. 아시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제5본부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예. 이것을 우리 서울에 유치하게 되면 서울이 북한의 어떤 전쟁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2만 개의 국제관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유엔 평화대학, 국제학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마이스 산업과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송영길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냐. 인천시장 시절에 세계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송도 경제자유에 유치시켰습니다. 예. 체드익스쿨을 비롯해서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한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한번 예. 실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속했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지사께서 이제 송 후보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뭐 내일쯤 발표할 거란 얘기도 있는데 이 지사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아마 지도부가 판단할 텐데요. 저는 예. 일관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그 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도록 활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출마를 하셔야 된다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건 당 지도부가 예.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양을로 오시면 다시 돌아가시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미 거기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셔도 문제 없다.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짤막하게 좀 마지막. 그건 뭐 당 지도부가 내일 뭐 판단한다니까 저도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뭐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다음 토론회가 저희가 또 하니까 그때 좀 자세히 여쭤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말도 안 줍니까? 예, 뭐 짤막하게 그러면 예, 10초만 좀.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유엔 본부를 유치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예.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확실히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